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 영화 국제시장입니다. 영화에 등장해 화제를 모았던 예식장의 주인은 백낙삼 할아버지와 최필순 할머니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예식장엔 노부부의 55년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내가 꽃이 이뻐요. 더 예쁘다. 제가 이뻐요. 최고입니다, 최고. 너무 잘하는 거 있어.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두 손을 맞잡고 살아온 천생연분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경남 창원에 가면 소문난 예식장이 하나 있습니다. 개업 후 50년째 매일 문을 여는 분은 올해 86세 백낙삼 할아버지입니다. 예전만큼 손님은 없지만 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식장 한 지가 50년 됐는데요. 67년에 시작했으니까 아직까지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없는 삶에도 부지런히 살아온 인생. 어느새 창원을 대표하는 예식장의 주인이 됐습니다.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예식장의 역사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 저 사무실입니다. 개업 후 지난 50년간 13,000쌍이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수많은 사연을 가진 부부가 이곳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고 할아버지가 직접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예식장은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옛날에는 뭐 하루에 17쌍 할 때 있었으니까 그때는 뭐 다 뭐 6이지 7, 8이지 이렇게 나와서 키우던 시대고요. 지금은 뭐 하나에 뭐 둘 뭐 안 넣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인구가 결혼 정년기 인구가 확 줄었죠. 그래서 큰 예식장 문 닫는 데 많잖아요. 할아버지의 보물 1호를 공개하는데요. 이게 신신사기라고요. 개업하는 그날부터 현재까지 글과 사진으로 이렇게 엮어놨습니다. 1967년 개업 이후 써내려간 예식장 역사가 올해로 50년이 됐는데요. 13,000쌍 부부의 예식을 사진값만 받고 주례부터 폐백, 예복 등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연인을 위해 할아버지가 고집해온 나눔입니다. 예식장은 67년 개업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100석 규모의 작은 예식장이지만 주말이면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시간이 멈춘 이곳에서 할아버지는 오늘도 수많은 부부에게 생애 가장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절대 손대지 말라고 신랑들이 당부하는 신랑이 많아요. 너무 좋다 이대로. 여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온 할아버지 곁엔 최필순 할머니가 있습니다. 중매로 할아버지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 넷을 키웠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방을 못 얻어가지고 1년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당신을 데리러 올 테니 그마 친정에 1년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싶었죠. 결혼하고도 돈이 없어 방을 얻지 못했던 할아버지는 아내와 떨어져 돈을 벌어야 했는데요. 1년 뒤 뒤늦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부부는 알뜰살뜰 모아 무료 예식장을 개업했습니다. 나처럼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애태우는 분들 결혼시켜드리고 나는 사진관 하는 유랑하고 사진값만 받아도 안 되겠나. 그래서 시작한 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손 꼭 잡고 부부가 집을 나서는데요. 서로의 짝이 된 그날부터 시작된 할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바쁘네. 오늘 초파일인가 이래서 좀 바쁘네. 내일 결혼식을 앞두고 할머니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다른 거 조금 섞으면 되겠다. 이런 거 섞든가 이런 거 섞든가 이런 거는 또 많이 있고. 옛날에는
그 절개를 지킨다 해가 결혼식에는 국화 9월 달에만 핀다 해가 국화를 썼거든요. 요즘 칼라 시대가 돼가 이렇게 쫙 살짝 색깔로 섞어주는 게 예쁘더라고. 베푸니까, 베푸는 삶을 사시니까 항상 저희로서는 보고 따라 했으면 싶은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부케를 만드는 일도 할머니의 몫인데요. 예쁘죠? 네. 꽃은 나만 봐도 예쁘다. 장미. 눈 감고도 만드는 게죠. 인류 기술자 아닙니까? 최고입니다, 최고. 너무 자랑하지 네. 마이소. 부케를 13,000개를 만들었어요. 당신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할아버지에겐 여전히 곱디거운 내 아내입니다. 배운 적 없어도 할머니는 능숙하게 꽃을 다듬는데요. 고단한 일도 할아버지의 노래가 더해지면 웃음이 납니다. 날 때리려 오그 이웃 사람 또 시작했다. 아직은 당신 심심하다고 노래 불러주는 거야. 150세 저 세상에서 또 내리려 오그도 이미 나는 극락세계 와 있다고 쳐내라. 여보, 돈이 30만 원 모아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집을 사서 새빵살이 하지 않고 나간다 그랬더구만. 집사람 가만히 대답도 안 하고 한참 뭘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보, 형님이 집이 없지 않소? 큰 집부터 먼저 사드립시다. 우리 또 1년 벌어가 또 사면 안 돼요, 우리 집은. 그래가 참 너무 기뻤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되어 살아온 55년의 세월. 부부는 오늘도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50년간 예식장 운영을 함께해온 할머니. 그런 아내에게 할아버지는 글로 사랑을 표현해왔는데요. 우리 아이씨가 써놨어요. 당신의 정성 어린 우리 집 밥상은 무병장수할 수 있는 천하제일의 보약 밥상이다. 이래 열심히 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거 선수 친 거예요. 선수. 예, 글 쓰는 거 너무 좋아하지. 항상 써가 편지도 써가지고 이제 부부의 날 1년에 부부의 날 하면 써가 보내고 또 결혼. 이제 결혼 기념일 날. 오래된 편지에는 할아버지의 큰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말파리로 떼갖고 말리가지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쁘라고 이쁘라고 말린 당신의 얼굴과 할아버지는 지금처럼 아낌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할머니에게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시원해요? 예. 당신 허리 꼬부라졌어요? 예. 허리 폐요? 허리 폐요 이렇게. 아이고 아프다. 아파도 폐야지. 지난 55년간 화창한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부부는 그저 처음 맺었던 사랑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자, 화이팅 한번 하자. 자, 화이팅. 내일을 위하여. 할머니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깊어가는 밤입니다. 화창한 5월의 봄날. 결혼식을 앞두고 예식장이 분주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작지만 실속으로 꽉 찬 예식장엔 다양한 웨딩드레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이 입을 웨딩드레스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합니다. 드레스가 전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성격도 다양하고 이 키도 다양하고 허리치수도 다양하고 이래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식의 꽃. 신부를 빛내줄 웨딩드레스가 설렘을 안겨줍니다. 할머니가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결혼식 준비로 바쁜데요. 오늘의 신랑 신부 이름을 정성스럽게 써내려갑니다. 처음엔 좀 서툴었죠. 그 대신 어디 가서 배우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독학하셨어요? 예. 만났으니까. 부부 둘이서 결혼식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요. 생애 가장 특별한 날을 선물하기 위해 할아버지가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마이크, 조명, 음향은 할아버지 담당.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신랑 입장에. 버튼 하나로 신랑 신부 행진곡이 재생되도록 할아버지가 직접 설치했는데요. 1인 다역을 하기 위해 할아버지가 낸 아이디어입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지금은 하나 탁 눌리면 바뀌잖아요. 면이 옛날에는 빼가 바꿔서 넣어야 했어요. 아, 지금 좋아진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 결혼식을 올릴 예비 부부가 꽃단장을 하느라 분주한데요. 할머니는 세심하게 신랑 신부를 챙깁니다. 주차 요원, 사회, 주례, 도우미 등 결혼식의 모든 과정을 노부부가 능숙하게 해냅니다. 네, 잠시 후에 결혼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양가의 축가객 되시는 분은 조용히 입장하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신랑 신부 등장. 네, 먼저 식순에 의해서 신랑 신부 등장이 있겠습니다. 긴장된 부부를 따뜻하게 챙기는 할머니. 늦깎이 부부의 새 출발이 시작됩니다. 진실한 남편과 진실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예, 맹세합니다. 누군가에게 생애 최고의 날을 선물하는 노부부의 나눔. 할아버지 주례에 따뜻한 격려가 담깁니다. 50년 경력 사진사의 사진 촬영 시간. 자, 김치 해보세요. 김치 안 되면 짠지 해도 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고단한 하루가 지나가고 노부부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요. 부부의 날에. 여보. 창문을 열고 앞산을 내다봐요. 유난히도 맑은 아침 햇살이 산턱의 푸르름을 빗질하고 있네요. 요즘 당신은 병원 출입이 자주 진 것 같소. 그러다간 백수무수에 따라올 수 있을까 걱정되네요.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백낙사미가 씁습니다. 눈물이 날라갑니다. 눈물이 날라갑니다. 너무 기뻤어요? 한감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죠. 가심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서로가 깊이 이해하고 또 참고 견디며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구빗길, 벼랑길, 가시밭길을 지나 비로소 노부부는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매일 하루 한순간을 더 사랑하는 것, 이 봄 노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무 몇 개 따와야 되지? 한 60개. 60개. 만들어야지. 여보, 당신 닮은 거 따왔어요.